3월 29일 오늘의 역사. 845년 라그나르 도르프르트가 이끄는 바이킹족의 급습당한 파리가 함락되다. 1430년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의 도시 테살로니키를 점령하다. 1461년 요크가의 왕 에드워드가 앙주의 마거릿을 물리친 후 즉위 에드워드 4세가 되다. 1852년 미국 오하이오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여성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다. 1867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사이 영이 출생하다. 1897년 일본은 근본이제를 채택하다. 1912년 탐험가 스코트 남극에서 동사하다. 1919년 일본 군인이 유이주의 시위 군중을 학살한 유이주 학살 사건이 발생하다. 1951년 국회 국민방위군 의혹 사건이 폭로되다. 1973년 닉슨 미국 대통령 베트남 전쟁 종결을 선언하다. 1974년 진시황릉이 발견되다. 1980년 한국의 배우 김태희가 출생하다. 1981년 호르헤 비델라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다. 1986년 비틀즈의 레코드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판매되다. 1988년 맥도널드 서울 압구정동에 1호점을 개점, 첫 한국 진출을 시도하다. 1990년 한국의 프로게이머 연보성이 출생하다. 1994년 조계사 폭력 사태가 일어나다. 1995년 한국 OECD 가입을 신청하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다. 2004년 아일랜드 금연법을 공포, 술집 공공장소서 금연 위반 시 벌금 최고 440만원을 내다. 2009년 김연아 최초로 200점을 돌파하며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서다. 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가 발생, 41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당하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상징이 태극 문양으로 통일되다. 2017년 17세 여성이 8살 초등학생을 유기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다.